김목화입니다. 이번 편은 호이안에서 가볼 만한 맛집 편입니다. 여기는 투봉강이에요. 야경 모습이 너무 멋진 곳입니다. 사진에 다 담기지 않는데 실제로 오면은 훨씬 더 이쁩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덱하우스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저희는 대가족이 가야 했고 제가 인솔을 하는 편이라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션뷰로 시원한 자리로 예약을 해서 찾아간 곳입니다. 안방 비치에서는 덱하우스, 소울키친, 라플라주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유명한 집이고요. 바 형태로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테이블에 앉아서 가볍게 식사나 음료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내부도 꽤 넓은 편입니다. 위층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게 원하는 자리에 앉으실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메일로 예약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포카리 스웨트 느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덱하우스는 맥주잔이 귀엽죠? 럭키 엄마는 신이 났습니다. 완탄이고요. 스프링롤입니다. 볶음밥은 제일 무난했고요. 소스가 맛있었어요. 크리스피 치킨은 추천받아서 갔는데 별로 인기 없었어요. 조카들도 잘 안 먹더라고요. 여기는 반미바게트로 유명한 반미푸엉입니다. 베트남의 설이라고 할 수 있는 뜻 기간 이후로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오후 3시에도 문을 닫고 했더라고요. 이 정도 사람 있는 거는 사람 많은 편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는 택 커팅을 해가지고 3개 먹었습니다. 여기는 포슈와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트립 어드바이저 보고 찾아간 곳입니다. 저희는 인원이 많아서 두 테이블로 나눠서 앉았습니다. 회전율은 빠른 편이고요. 허브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숯불구이 국수, 이거는 진짜 정말 맛있었습니다. 국물도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시원했어요. 나는 되게 제일 맛있는데.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쓰리. 2년 전에 갔던 곳이기도 하고 완탄하고 화이트로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가족 대동해서 찾아간 곳입니다. 완탄 스프링롤 시켰고요. 망고 주스. 화이트로즈는 2년 전에 비해서 맛이 조금 별로였던 느낌이었고 완탄은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형님 두 분도 모두 다 완탄이 맛있다고 해서 완탄 몇 접시 시켰어요. 스프링롤은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셨고요. 이렇게 먹어도 한국 돈으로 75,000원 돈. 서비스 차지는 5% 붙습니다.